뭐지? 저 어떡해요? 18. 제 인생에 있어서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바로 꿈에 그리던 첫 남자친구와 첫 데이트하는 날이거든요. 어떻게 만났냐고요? 저기 하나네 맞지? 아, 난 상원남고 다니는 우가람인데 번호 좀 주라. 대박! 제 번호를 물어보더라고요. 그 뒤로 사귀기로 했어요. 하루 만에. 혹시 몰라서 조금 일찍 도착했어요. 기다리게 하고 싶진 않거든요. 나는 도착했어. 천천히 와. 빨리 오라고 부담 주는 것 같고. 세민이? 여보세요? 안돼. 하늘, 뭐야? 얘는 윤세민이에요. 같은 학교에다가 어릴 때부터 친구예요. 그리고 하늘아, 대박. 진짜 예뻐. 유화. 엄청 이쁜데 또 엄청 착해요. 세민이 여자친구이기도 하고요. 평소에 이러고 좀 다녀. 훨씬 이쁘다. 뭐래. 둘은 오늘 데이트? 응. 너 남자친구 생겼다더니? 왜 혼자야 근데? 아직 안 온 거야 첫날부터? 하늘아, 처음부터 막 그렇게 잘해주고 그러면 안 돼. 야, 너나 잘해. 유아야, 너는 어디로 가? 우리? 우리 카페? 너는? 글쎄. 뭘 해도 좋을 때지. 응? 손잡아도 막 설레가지고 그치? 가 이제 빨리. 또 보자. 데이트 잘하고. 너도 첫 데이트 잘하고. 화이팅. 뭐야, 같이 놀자. 재밌게 놀아.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몇 시간째 연락이 안 돼요. 아니, 어쩌면 정말로 말 못할 일이 생겼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건 회색빛 마음 따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어느 날 밤에 신기루였나 봐 곁에 따스했던 온기에 바람이?
뭐지? 저 어떡해요? 깊은 밤에서 깨어나면 지금 데이트 중이냐? 어디야? 드라마 같은 곳에서 보면 그러잖아요. 여자 주인공이 바람핀 남자를 뻥 찰 때 되게 멋지던데. 저도 그렇게 할 수 있... 하늘아, 어제 일이 있었다니까. 응? 부모님이 아프셨어. 아, 연락해? 죄송합니다. 김우현? 일단 가면서 얘기하자. 응? 얘냐? 어? 이 남자친구 맞는데? 왜? 너한테 안 물어봤는데. 너 뭐냐? 김우현? 우연아, 그냥 가라. 너, 나 아니야? 뭐? 아, 나 이 새끼가 진짜. 하늘아, 또 보자. 제 남자친구 아니야. 헤어졌어. 어. 왔어? 역시 하나네. 근데 왜 따로 가자는 거야? 이럴 때일수록 더 그렇게 같이 조용히 해! 씨. 장난이야 장난. 근데 너 안경 안 쓰니까 훨씬 더 이쁘다. 그래? 동아리 가입하라고 했는데 왜 가입 안 했어? 이 라떼는 말이야, 선생이 하라면 하는 대로 촉 했단 말이야. 어? 학교에서 밤께 동아리 활동 하라. 선생님 맞아요. 놀랍게 돼요. 앞으로 이들이 뭐 할 건지 대해서 예쁘게 딱 적어 놓고 제출하고 집에 갈 수 있도록 해. 알았어? 감기 조심하고. 너도 가입 안 했냐? 라떼는 말이야, 선생이 하라면 하는 대로. 원중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응? 그래요? 아, 스피드 형 아주 이해가 참 스피드 형. 아유, 쟤는 항상 매사에 딱 그래요. 하드클이다. 뭐래? 아니 멋있잖아. 야, 니네 원래 친했어? 하늘이라고? 어, 한하늘. 안녕한 하늘, 나 이하라. 근데 진짜 예쁘게 생겼다. 너 남자친구 있어? 남자친구? 아, 근데 동아리 우리가 뭐 들어가야 될지 정해야 되는 거야? 야 이하라, 아 동아리 안 들어가도 된다며. 아 너 때문에 e스포츠 동아리 못 들어갔잖아. 너 뭐 하고 싶어?
정말 생각이라는 걸 아무도 안 하는구나. 아니 뭐가 문제지? 이렇게 멀쩡하고 괜찮은 아이들이. 아니 지금 우리, 아니다 난 빼고 여러분들은 뭘 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잖아? 아니 그럴 때는 컴퓨터 앞에 딱 앉아. 그러면 뭘 해야겠어? 아 롤이지 LOL 딱 접속을 해. 큐 돌려. 그러면 또 엄청난 시련들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지. 그게 뭐냐? 피 탑 갈까? 아니야 오늘은 정글 컨디션인데. 고민을 막 해. 팀원들이랑 인원을 해. 막 싸우다가 또 친해져. 아니, 그러면서 단합도 하고 하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동아리 시작은 PC방이야. 어때 다들? 응? 응? 대단하다 진짜로. 야 됐어 너는 그냥 다시 핸드폰 잡고 게임이나 하세요. 야 하나는 너 뭐하고 싶어? 딱 말해. 우리 진짜 이러다가 하루종일 게임만 하게 될 수도 있어. 나는 사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뭘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혹시 다들 비슷한 생각이면 뜬금없지만 여행은 어때? 가서 천천히 뭘 하면 좋을지 생각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여행! 어 완전 좋은데? 나 완전 대찬성! 유아는? 어? 아 우리끼리 여행 가는 건 좀 힘들 것 같은데. 난 학교 옆에 박물관 생겼다던데 거긴 어때? 박물관? 오! 오케이! 그럼 우리 딱 정하자. 그나마 제일 정상적인 게 여행 박물관 두 개네! 나 여행! 난 박물관. 오케이 넌? 여행. 진심? 헐 완전 안 어울려. 넌 뭐 할 거야? 나도 여행. 고3 되면 여행 갈 시간도 없을 텐데. 왜? 멍청해서 불쌍해요, 윤세미는. 유아야, 배 안 고파? 저번에 너가 말한 그 빵집 갈래? 거기 진짜 맛있어 보이던데. 혹시 아까 동아리 회의 때문에 나한테 서운한 거 있어? 저는 늘 이해해주는 사람이에요. 아니 사실은 모두에게. 하늘이 제가 여행이란 걸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애라 이럴 때 아니 언제 가겠어.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 여행 갔다가 박물관 갈까? 어때? 이젠 조금 지쳐가요. 유아야 한 번만 이해해주라. 너가 왠지 차가워진 것 같아서 신경 쓰인단 말이야. 나 괜찮아 세미나. 우리도 여행 안 가봤잖아. 재밌겠다. 역시 백유야 짱이야. 내가 진짜 잘할게. 나 먼저 간다. 어? 내일 보자. 야 같이 가. 제가 이해해주는 만큼. 조심히 들어가. 나 먼저 간다. 절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을까요? 나 오늘 계속 기다렸거든 바람이 올 줄 알고. 근데 무슨 일 있나 걱정했는데 바람이가 괜찮아. 너 잘못한 거 없어. 이 새끼 잡히게 해내봐 진짜. 아, 울지 마. 어? 우연인 거야 어디 가든 네가 자꾸 왜 내 앞을 지나가는 거야.
알게 된 거야. 난 네가 신경 쓰여 모든 게 다 궁금해졌어. 제가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이것도 아닌데.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전화로 끝을. 여보세요? 어? 아, 이제 봤네. 하늘아, 너 우리 헤어지자. 그날 때문에 아직도 삐진 거야? 그날은 내가 일이 있었다니까. 응? 나 너 바람 피는 거 다 봤어. 아, 만나서 얘기하자. 다 얘기해 줄게. 줄 것도 있고. 아니? 우리가 왜 만나야 되는데? 나 너한테 받을 거 없어. 아니, 너 지갑. 지갑? 아니, 어릴 때 전학을 간 친구인데 갑자기 연락도 없이 올라와서 얘기만 하고 너한테 가려 했는데 핸드폰 배터리가. 어제는 분명 하늘아 부모님이 아팠다고. 이해 좀 해줘라. 어? 너도 윤세민? 걔랑 10년도 넘은 친구라며. 이거 그럴 수 있잖아. 응? 거짓말하는 거죠? 지갑 용서해 주는 거지? 넌 친한 친구한테 뽀뽀를 하니? 알 수 없는 감정이에요. 잘 지내. 화가 나는데 슬퍼요. 마셔. 어? 어, 고마워. 근데 너 버스 안 타? 걸어갈 건데? 그래. 뭐야? 어떻게 둘이 같이 와? 오다가 같이 만났어. 야, 너 또 밤샜냐? 신경 쓰지 마라. 밤을 샜어? 왜? 보나마나 떨어진 거지. 어떤 게? 튀어! 야! 아, 너 때문이잖아! 누가 한탓해 구글 그딴 식으로 쓰냐! 야! 난 네가 시키는 대로 한 거거든! 씨, 여기서 남 탓이야! 씨. 저... 와! 우리 여행 가는 거 있잖아. 누구야? 에? 야, 귀찮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어이! 고이가 어디 여행 간단 말이야? 예? 좀 있으면 고3인데 너무나 생각 안 되냐? 여행 간다고 하네 누구요? 여행 간다고 하네 누구요? 너요? 너요? 아니요. 제가 자유 선택. 우연히? 아니 우연이가 참 우연히도 이런 의견을 내비쳐. 재미 없어요. 말도 안 끝났어. 아직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하다가 여행을 가서 생각해 보면 나을 것 같아서요. 저희가 잘 계획 짜서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그래요? 응. 우연이는 언제쯤 선생님한테 환하게 반겨줄게요. 어쨌든 오늘 중으로 얘기하고 끝내. 이사. 오, 김우현.
뭐냐? 남이라는 관심 1도 없는 애가? 뭐 할지 빨리 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우리 어디 가지? 아랑이 말이 맞아요. 얘냐? 어? 이 남자친구. 남일은 여행. 아예 관심도 없는 애인데. 마셔. 그러고 보니 하늘아? 고마워. 하늘아? 어? 어디 갈지 생각해봤어? 바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에 황샘 투어에서 안면 돌아왔습니다. 난 네가 신경 쓰여 모든 게 다 궁금해졌어. 평범하지만 특별하게 시작하고 싶어. 황샘 빨리 오세요. 빨리. 특별하지만 평범하게 함께 하고 싶어 너와 나. 랄랄랄랄라 랄랄랄랄라. 네가 웃으니까 널 따라오게 된 거야. 생각만 해도 나 네가 옆에 있는 것만 같아. 야, 누구냐 이거? 뭐야? 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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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구이 뭐야 엄마? 구이 뭔디? 아, 밖에 추워! 어디 가게? 산책? 야, 너도 좀 가면 안 되냐? 안 돼. 금방 올 거지? 응, 금방 올게. 곧 저녁 먹을 거야. 빨리 와라. 알았어. 여기 늦지 않게 와. 예? 밖에 춥다. 예? 네. 그리고 야, 뭐야? 뭐냐고 이게? 뭐야? 너도 나가게? 쟤는 진짜 말이 없어. 그래. 이제 대답도 안 하는구나. 야, 백호양! 너 저러면 아! 아, 너 때문에 궁 썼잖아! 야, 너 원래 지고 있었어! 사랑받고 싶다면 사랑하라. 그리고 사랑스럽게 행동해라. 오늘의 한 줄이었습니다. 사랑받고 싶다면 사랑을 해야 한다 라는 말이 단순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괜히 로이스초이였습니다. 더 싱숭생숭해지네요. 진짜 이쁘긴 하다. 뭐해? 넌 바다 와봤지? 난 어렸을 적에 바다로 놀러간 사진이 있는데 1도 기억 안 나. 근데 실제로 보니까 이렇게까지 이쁠 줄이야. 어때 넌? 좋지. 응? 방금까진 딱 좋았는데. 방금? 아, 그치. 여기 되게 이쁘지. 근데 그때 고마웠어. 언제? 그 버스 정류장에서. 아.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넌 절대 그러지 마. 그때 생각만 하면 진짜. 너 근데 안 들어가냐? 어? 혼자 좀 걷게. 내가 먼저 걷고 있었는데 네가 온 거거든? 그래, 나 먼저 간다. 하, 미치겠네. 아, 얘네들 왜 안 와? 아, 배고파! 이미 먹고 있으면서. 금방 들어오겠지. 내가 금방 다녀올게. 어?
전화도 안 받아. 조금만 기다려. 아니, 하늘이가 걱정되나 봐. 둘이 많이 친하잖아. 그치, 그치. 둘이 친하니까. 싸가지가 이렇게 없을 수가 없어요. 확 넘어져. 애들이 빨리 오래. 호영이는 가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역시 여행 꽃은 이 걸리겠냐. 브라보. 솔직히 감동했다 백호야. 너 진짜 훌륭하네. 자. 가져와. 이게 그 아이스에이지라고 되게 대박인데. 그치 그치. 이거 완전 비싸고 냄새도 좋은 물이거든요. 이게 그 이게 막 느껴진다 이 말이야. 응? 우리 쌤은 더 모르겠고요. 니들은 이게 물이야? 이게 좋아? 내가 먹어볼라니까. 내가 어떻게 고요한데. 선생님은 좀 괜찮으셔? 완전 개뻗었어. 다이. 야, 아 네 목소리가 커서 그렇잖아. 네가 다시 고요와. 뭐래? 애초에 티가 났거든? 야, 나 완벽 퍼펙트 했거든? 90% 못 봤냐? 90%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야, 그렇게 허접한 90%이 어딨냐? 허접? 근데 우연이는? 뭐 방금 밖에 나가는 것 같은데? 걔는 여행 와서까지 그렇게 맨날 우울하냐? 네, 이번엔 갈게요. 아, 갖고 싶은 거 없다니까요. 그만 좀 물어보세요. 네, 제가 갈 때 말씀드릴게요. 끊을게요. 왜 따라 나왔냐? 어? 신경 꺼라 나한테.
이 정도면 쟤 진짜 또라이 맞죠? 근데 무슨 얘기를 했길래 저러는 걸까요? 아직 안 자고 있었네? 어, 그냥 잠이 안 와서. 차 한 잔 타줄까? 괜찮아. 밖에 많이 춥지? 어, 되게 춥더라. 이거 덮어. 고마워. 그 혹시 세민이랑 언제부터 친구였어? 윤세민? 유치원 때인가? 부모님들끼리 친해서 맨날 같이 놀았지. 고집도 너무 세가지고 친구들이랑 맨날 싸우고 와서 자기 잘못한 거 하나 없다고 막 징징대고. 나도 애였는데 완전 애가 애를 키웠지. 아, 그랬구나. 누가 누굴 키워? 넌 또 왜 안 자냐? 잠이 안 와서. 땡큐. 절 위해 가져온 거였을까요? 어디 계속해봐. 제 위치가 어디쯤일까요? 네가 나를 키웠다고? 하나늘이 나를? 그런 생각이 오, 들었어요. 너 어릴 때 기억 안 나냐? 나야 뭐. 세민이가 저랑 둘이 있을 때 이렇게 웃었던 적이 있었을까요? 나랑 사귀자. 어? 절 좋아하지 않는 걸 수도 있어요. 제가 나 너 많이 좋아해 윤세민 고백했거든요. 이젠 조금 지쳐가요. 너 맨날 삐지잖아. 내가? 어, 네 삐돌이잖아. 내가 언제? 무슨 소리야 참. 진짜. 안 자냐? 뭐해? 유아 이미 다녀. 고마워 우연아. 아, 유아야. 포스트 공모전 나간 거 어떻게 됐어? 세민이 너는? 나? 아, 난 뭐. 하늘이 너는? 어? 생각해보니까 너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뭐 좋아해? 나는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건 딱히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난 특별해지고 싶어. 내가 아랑이처럼 성격이 밝고 친구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유아 너처럼 손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호영이처럼 뭐 하나 잘하는 것도 없고 학교에서도 존재감도 없어서 너희들 보면 사실 많이 부러워. 넌 뭐 하고 싶어? 난 안 궁금한데. 세민아. 난 평범해지고 싶어. 특별해지는 게 싫거든. 우연인 거야 어디 가든 네가 자꾸 왜 내 앞을 지나가는 거야. 알게 된 거야 난 네가 신경 쓰여 모든 게 다 궁금해졌어. 너 나 따라왔냐? 어? 내가 교회에 간 걸 네가 어떻게 알아? 그날은 우리 우연이 생일 축하해. 자, 우연이 생일 축하해. 1년 중에 가장 특별한 그러면 날이었어. 그러면 우리 놀이동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가야지. 예! 그런데 저는 이날이 제일 무섭고 지우고 싶은 날이 되었죠.
어김없이 찾아왔네요. 오늘이. 이때 딱 들어오는 거야. 네가. 왜 나야? 내가 분석해봤을 때 그동안 너한테 보인 관심이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제일 많아. 그 말은 곧 너한테는 호의적이라는 거지. 그럼 나머지 준비물들은? 내가 일단 준비해볼게. 그러면 지금부터 모든 작전 통제는 다 내가 한다. 질문 있는 사람? 지금부터 작전 시작. 학교 정문 앞 타겟 없음. 지속적으로 관찰 예정. 특이사항 발생 시 보고하겠어. 자, 마셔. 어? 너넨 커피 안 마셔? 너 커피 좋아하잖아, 윤세민. 아니, 나 커피 안 마셔. 요즘 이물만 마시나? 아이스 에이지? 그러고 보니까 우연히도... 마셔. 어? 나도 줘. 자, 마셔. 이것도 마셔? 그럼 난 둘 다? 어, 아랑아. 어디야 지금? 우리? 챔스빈. 무슨 일 있어? 지금 빨리 동방으로 다시 와. 급해. 어, 알았어. 갈게. 오늘 하루만 버티면 돼요. 그래서? 오늘 동방이 안 온대? 계속 연락 안 받다가 전화와서 하는 말이 왜? 나 오늘 학교 안 가. 이러고 축구 났어! 챙겨주려 해도 이러냐 얜? 선하게 있었나 보지. 따로 어디 간다는 말은 없었고? 어, 그냥 그게 끝! 아, 이거 나 어떡하냐? 좋은 방법이 있긴 있어. 이리 와봐.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다들 고생했어. 야, 얘가 이런다고 눈물 한 방울이라도 흘리겠냐? 좋아할 거야, 분명히. 모르겠다, 어색해 죽을 뻔. 이제 늦었다, 들어가자. 졸려, 나 갈래. 맞다, 유아야. 우리 내일 모레 박물관 가는 거 그거 준비하고 있는 거 맞지? 응, 선생님께 말씀드렸고 이것저것 준비 중? 알겠어. 시간 정해지면 알려줘. 오케이. 가자. 아휴. 우연아 어디야? 걱정되니까 전화라도 받아봐. 문자 보면 전화 줘. 괜찮아? 웨이브 77 맞길. 여기. 이걸로 갈아입어. 고마워, 윤세미. 세민아, 가자.
아랑이 잘 데려다주고. 내가 데려다주는 거야. 간다, 안녕. 들어와. 잘가. 내일 봐. 집 갈 거지? 응, 그래야지. 유아는? 나도. 핫도그 사줄까? 사는 거? 어, 내가 사줄게. 뭐해? 나? 아니야, 아니야. 나 잠깐 들릴 곳 있어서. 야, 야, 하나는! 야! 학교까지 찾아오고. 진짜 미친 것 같아요. 집도 이렇게 빙빙 돌아가야 하는 게. 김우연? 저도 참 하고 있는 게 많아요. 내가 아랑이처럼 성격이 밝고 친구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공부면 공부, 내가 너처럼 손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고양이처럼 뭐 하나 잘하는 게. 근데요, 참 많이는 하고 있는데 하고 싶은 게 없어요. 그게 절 너무 불안하게 하고요. 야! 야, 백호영! 아, 또 뭐! 넌 불안하지도 않냐? 어, 나 지금 엄청 불안하거든? 너 때문에? 아니! 너 맨날 그렇게 게임만 하고 있는 거 불안하지도 않냐고! 뭔 소리 하는 거야, 진짜. 이제는 느끼지. 좋겠다. 뭐? 네가 나보다 낫다고. 단 한 줄을 가라. 야, 야, 이하랑. 어디까지 가는 거야 도대체? 그런 모습은 처음 봤어요. 넌 불안하지도 않냐? 너 맨날 그렇게 게임만 하고 있는 거 불안하지도 않냐고. 좋겠다. 제가 게임을 좋아하는 건 맞지만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게임도 공부랑 똑같은데 열심히 연습하고 준비하고 집중해서 이길 때면 짜릿하고. 이하랑 눈에는 제가 생각이 없어 보이나 봐요. 뭐 평소랑 많이 달라 보이긴 했지만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우연아, 오늘도 이렇게 가는 거니? 아시잖아요, 전 아직 준비 안 된 거.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차라도 한 잔 마시고 가거라. 12년 전이네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이번에 친구들하고 동아리 활동으로 여행을 갔다 왔어요. 생일이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복잡해져서.
그리고 그날이면 어김없이 그 꿈을 꿔요. 12년 전 제 생일날이요. 저도 행복해지고 싶어요. 저도 웃고 싶어요. 지금은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요. 여기 어딘가 있다고 했는데 저긴가? 야 너 여기서 뭐하냐? 아 안녕.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나쁜 걸까요? 아니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오늘 왜 학교 안 나왔어? 일 있어서. 넌 왜 여기 있냐? 나? 나 바람 좀 쐬려고 걷다가 제가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그래? 근데 이게 통했네요. 내일은 갈 거야. 응? 학교. 어, 내일은 꼭 와. 오늘 애들이랑 너 생일 파티 해주려고 하다 망했다. 가자, 늦었다. 근데 너 원래 교회 자주 다녀? 나도 다녀볼까? 거기 어때? 너 나 따라왔냐? 어? 내가 교회 간 걸 네가 어떻게 알아? 아니 나는 그게 아니라 근데 이상하게 신경 쓰이는 애가 한 명 있어요. 하나늘 자기는 특별해지고 싶대요. 평범한 게 싫다고. 걔 보면서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조금은 재밌어요. 학교 가는 게. 이상한 소리가 자꾸만 들려와 설마 내 심장 소리는 아니지. 간질간질 말랑말랑한 기분 태어나 처음 느껴보는 거야. 첫 설렘인 걸까. 어디까지 들었냐고! 들으려고 들은 거야. 여기... 여기까지 날 따라온 네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나는 너가 걱정돼서. 걱정? 네가 말하는 걱정이 나 불편하게 만드는 거니? 몰래 들어서 미안해. 근데 난 너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몰랐지.
그래서 널 위로해주고 싶어. 진심으로. 너같이 평범하게 살아온 네가 어떻게 날 위로해? 진심. 니들이 말한 진심이란 건 시간이 지나면 개같은 동정이야. 평범한 생각은 누구나 다 해. 평범하게 사는 게 있는 거지. 내 앞에서 울지 마. 그것도 가식이야. 아무 말도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더 눈물이 났나 봐요. 아무 말도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서. 제가 다가가면 더 힘들어할 게 보이니까. 이상현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원래 사람 관계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제일 힘들어하고 어떨 때는 가장 피하고 싶은 게 사람 관계예요.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죽고 못 사는 부부가 헤어지기도 하고요.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기도 하죠. 이거는요, 저만의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인데요. 진심을 전하세요. 진심? 그럼 노래 하나 듣고 올게요. 오은영의 그대에게 좋은 꿈을. 그대에게 전해질 노래가 어느새 가득히 담겼네요. 하고픈 말이 더 많이 남았지만 이제 좋은 꿈을 꿔요. 조심히 잘 들어갔지? 꿈에서 만나요. 나 그댈 매일 기다릴게요. 그대의 뒤를 따라갈게요. 그대 좋은 꿈을 꿔요. 그대 좋은 꿈을 꿔요. 뭐해? 어? 세민아! 어? 나 뭐 좀 사갈 게 있는데 같이 갈래? 그걸 왜 이렇게 놀라면서 얘기해? 그래, 가자. 어. 너가 왜 여기 있어? 아, 요즘 집도 다른 길로 가는 것 같고. 왜 이렇게 피해? 알 거 없잖아. 야, 슬슬 화나려고 한다. 너한테. 완전 또라이 새끼 아니야. 야, 어디서 남의 학교까지 와가지고 지랄이야, 지랄은. 뭐? 오, 이니시 지렸고. 널 뭐냐? 우리만 있는 거라고요? 뭐? 나 너 있는디? 와이씨. 거긴 막다른 길이요. 이쪽으로 가.
아우 씨, 완전 한 대 확 갈겼어야 되는데 씨. 와, 근데 진짜 대단하긴 하다 걔도. 뭐가 대단해? 아니 맨날 하늘이 올 때까지 부시에 숨어있다가 하고 갑툭튀 한다는 거잖아. 야! 넌 이 상황에도 게임으로 막 해석이 안 되냐? 아니 그냥 그렇다고. 배고프다 그치? 야 김우현, 너 어디 아팠냐?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애가. 다음에 무슨 일 생기면 나한테는 아니더라도 애들한테 얘기해줘라. 많이들 걱정하던데. 그리고 너 안 나올 거 알았으면 애들이랑 너네 집 가서 생일파티 해. 근데 뭐라고? 너 나랑 친해? 야 김우현 왜 그래? 둘 다 그만해. 넌 말을 그렇게밖에 이렇게밖에 안 하고 있는 건데. 우연아, 내가 아니지 않냐? 네가 챙겨야 할 사람. 나 제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언제부턴가 자꾸 한 사람한테만 그러니까. 한 페이지라도 내 삶에 들어와 내게 영원의 추억을 남겨줘. 진짜로! 단체로 약이라도 먹었냐? 친구들아, 우리 오늘까지 정해야 된다고. 박물관 다녀와서 생각하면 늦을까? 네가 오늘 황쌤을 못 봤구나. 우리 오늘까지 정하지 않으면 다 죽은 목숨이다? 이번엔 너가 정해. 야, 내가? 야, 나는... 도와줄게. 내가 쟤네들 저렇게 뜨는 것 같아. 그러게, 먼저 가니까 좀 미안하네. 오늘 먼저 간다. 세민아. 야 윤세민. 쟤 갑자기 왜 저러냐? 나 세민이랑 먼저 갈게. 내일 보자. 어 그래, 조심해서 가. 방 가냐? 지금 갈 건데. 조급해하지 않으려고요. 천천히. 뭐하냐? 뭘 뭐해? 집까지. 네 집 저쪽 아니냐? 나 간다. 왜 이렇게 어색해진 것 같죠? 백호형, 너 뭐 말이라도 좀 해봐. 어떻게 도와줄 건데? 그냥? 아이디어라도 좀 내봐. 아 몰라. 완전 어이 터지네. 아 네가 도와준다며. 아니 그게 아니고 사실은 난 너한테 할 말 있어. 할 말?
아니, 너무 고민하지 말라고.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하는 걸로. 왜 이래 오늘? 아, 또 뭔 소리가 하고 싶은 건데. 아니, 나도 너랑 똑같아. 세상에 니 게임 저 게임 그 뭐냐 액션, 롤플레잉, RPG, AOS 뭐 게임도 많은데 장르도 엄청 다양해. 나도 나한테 맞는 게임 찾는 게 제일 어렵다고. 근데 그러다가 한번 맞는 것 같다고 며칠 몇 달 하다 보면 또 금방 질리고. 그래서 내가 게임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생각하다가. 무슨 소리가 하고 싶은 거야?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같이 찾아보자고. 너가 하고 싶은 거. 이상한 소리가 자꾸만 들려와. 설마 내 심장 소리는 아니지. 간질간질 말랑말랑한 기분 태어나 처음 느껴보는 뭐? 거야. 뭐해? 첫설렘인 걸까? 첫설렘인 걸까? 나만 혼자 상상해. 열순점 떠오른 그치 찾아야 돼. 깜짝 놀라 부끄러워져. 너에게 모두 들켰을까봐. 포포포 하늘에 폭죽을 날리는가봐. 아니 또 내 심장 소리잖아. 나만 이런지 너도 내 같은지 말해줘. 너의 맘을 모르겠어. 포포포 하늘에 폭죽을 날리는가봐. 세민아 괜찮아? 너 요즘 왜 그래? 내가? 내가 왜? 나만 느끼고 있는 거야? 유아야 최소한 나한테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한테는 너 요즘 이상해. 나한테 하는 행동, 말투, 모든 게 다. 유아야, 나 좀 힘들어. 네 눈빛부터 관심 하나까지 다 다른 사람한테 가 있는데 왜 너 힘든 거 하나만 나한테 오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야? 다른 사람 하나는 내가 아니라 하늘이가 네 여자친구 같아. 갈게. 하늘, 나 왜 이제 와? 뭐야? 아니 너가 맨날 도망치니까 애들한테 도움을 좀 받으려고. 네 대답도 듣고. 무슨 대답? 아니 그냥 잠깐 만난 거라니까. 내가 잘할게. 아, 좀 믿어줘라 이제. 다가오지 마. 데이트해야지. 밥 먹으러 가자. 나? 아 뭐 하는 거야? 나랑 가자. 뭐냐? 내가 너랑 밥을 왜 먹어 이 미친 새끼야. 너 말고 너 나랑 가자. 밥 먹으러. 우연인 거야 어디 가든 네가. 저는 늘 이해해주는 사람이에요. 모두에게 모두에게 모두 아냐? 다 니가 살아? 넌
내가 할게. 아니야, 내가 할게. 내가? 나 물. 이 시점을 즐겨. 현실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 불안감. 언니야, 잘 좀 도와줘라. 지금 네가 하는 그 행동. 친구로서 하는 걱정이냐 아니면? 할 짓 없냐? 안 보이냐? 우연아. 너 뭐 좋아하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밥은 네가 사라. 죽기가. 미친다. 어? 이번엔 실수하지 마. 너? 왜? 자주 보겠다. 그치? 뭔가 중요한 걸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벌써 잃어버린 것 같아요. 중요한 걸. 제가 무슨 선택을 하던 늦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안 해도 돼. 해야 돼. 조용히. 너 손도 안 씻고. 씻었어. 가만히 좀 있어봐. 아, 이건 내가 할게. 아니야, 내가 할게. 아, 내가 할게. 아, 내가 할게. 아, 내가. 나 물. 물? 응. 어, 기다려. 뭐해? 어? 아니야. 이거. 왜 또? 무슨 말 하려고? 미안해, 그때. 응? 심한 말 했어. 미안. 조금은 나아지고 있나 봐요. 괜찮아. 고마워. 집에 있어. 나오지 말고. 뭐래? 집에 있으라니까. 내일 봐. 저 지금 설렌 거죠?
조금은, 정말 아주 조금은 저를 덜 미워해도 될까요? 잘들 보고, 어? 최대한 오랜 시간을 보내라 이 말이요. 어?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또다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최대한 즐겨. 이 시점, 이 청춘을 즐겨. 뭔 말인지 알지? 어? 사진 꼭 찍고 쌤은 차에 있을 테니까. 이사. 아아아아! 뭔 일 있으면 통화해요. 콜. 응? 어? 유아. 유아 콜이야. 유아 공부 잘하니까. 응? 어? 난 유아 믿어. 네. 믿을 거예요. 끝까지 공부 잘하니까. 나 믿어. 파이팅. 응, 파이팅이야. 대단하십니다 진짜로. 유아야 앉죠. 목도리 빌려줄까? 어, 아니 괜찮아. 그래? 어. 야 이거 봐. 지금 불안한 게 저만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 지금 박물관인데 조금 이따 잠깐 보자. 그 불안감을. 안 가니? 어? 어. 가야지. 제가 만들었으니 가자. 우연인 거야. 똑같이 가든 네가 자꾸 왜 내 앞을 지나가는 거야. 닮음? 알게 된 완전 거야. 난 네가 신경 쓰여 모든 게 다 궁금해졌어. 난 너를 보고 따라가고 말해보고 싶어 너에게. 궁금해 너의 모든 게 알고 싶어 말해줘 baby. 우와 좋아 좋아. I want your honey baby. You gotta have it like you. 하지만 특별하게 시작하고 싶어 너와 나. 우우우우 특별하지만 평범하게 함께 하고 싶어 너와 나. 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라. 네가 웃으니까 널 따라 오게 된 야, 거야. 생각만 잘해, 해도 잘해. 난 나폴레옹 알아. 야 내 머리 만지지 마. 안 만졌어. 만졌잖아. 날씨도 좋고 너랑 놀러가고 싶어 둘이서. 날 보면 웃음이 나. 좋아해서 그런가봐 baby. 이건 나도 어색해. 놀라고 그러지 마. You gotta have it like you. 아, 살 것 같다. 마실래? 어. 수상해. 너도 느꼈지? 뭐해? 니네 언제부터 그렇게 친했냐? 김우연이 누가 먹던 물을 마시기까지. 생각해보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가까워졌을까요? 얘랑. 뭐래? 그런 거 아니거든. 니네 이제부터 관리 대상 1호야. 아 이러지 이러지. 왜 이럴까요? 마셔 세민아. 어 고마워 잘 마실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유아를 좋아해요. 아주 많이. 어떻게 사과를 해야 할까요?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유아한테. 그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유아야 같이 갈까? 아니야 괜찮아 금방 다녀올게. 워킹.
왔냐? 나이스, 이겼다. 나 화장실. 나도. 뭐? 왜 이래? 하늘, 우리 같이 화장실 가자. 응, 그래. 이 새는 소리가 자꾸만 들려와 설마 내 심장 소리는 있지 간질간질 말랑말랑한 기분 태어나 처음 느껴보는 거야 네 얼굴 왜 그러냐? 첫설렘인 걸까? 첫섬인 걸까? 나만 혼자 상상의 나라 아, 됐다! 나도 안 궁금해 너가 다치든 말든 막 어디 가서 구려지 그러냐? 한하늘 전남친 알고 있냐? 집 앞에 계속 찾아왔던 거. 여기는 화장실이 왜 이렇게 멀어? 근데 유아는? 여자 화장실 없었어? 응. 엇갈렸나? 야, 가보면 있겠지. 뭐지? 여기까지면 어떡해? 오지 말라고 했잖아. 야, 내가 다시 만나야 너가 편한 거 아니야? 누구한테 말한 거 아니지? 왜? 겁나? 야, 내가 그 정도 양아치는 아니야. 어쨌든 앞으로 내가 시키는 일만 해. 이러다 진짜 걸리겠어. 아무튼 잘 좀 도와줘라. 야, 맨날 이게 뭐냐? 아, 어젠 이상한 새끼가 한 놈 껴가지고. 이상한? 누군데? 김우현인가? 그 사이코 새끼. 현실이 되어가고 있어요. 뭐? 그 불안감이. 아, 어쨌든 다시는 그런 실수 안 할 테니까 잘 좀 도와줘라. 어? 간다. 그만해. 뭐? 더는 못 도와주겠다. 네가 알아서 해. 야,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연락하지 말라고. 앞으로 길에서 보더라도 아는 척하지 말고. 야, 야, 야. 어? 하늘. 그래서 넌 그거 어떻게 알았어? 어제. 어제? 어디서? 그것까지 내가 말해줘야 되냐? 네가 지금 그럴 때야? 하늘이 혹시라도 잘못되면. 지금 네가 하는 그 행동 친구로서 하는 걱정이냐 아니면 가든 네가 자꾸 왜 내 앞을 지나가는 거야 알게 된 거야 다시 물어볼게 지금 네 행동 친구로서 하는 걱정이냐 아니면 하나는 좋아하냐? 엄청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어요 좋아해. 친구로서. 내가 너한테 고마워할 일도 생기네. 헷갈렸었는데. 고맙다, 김우현. 와... 야, 어떻게? 걸린 거야? 좆됐네, 너. 미친 새끼. 하늘아, 너야?
유아야. 대답해. 지금까지 우가람이 나 쫓아온 게 네가 알려준 거야? 어. 왜? 그러면 안 돼? 야 백유아! 왜? 그래야 했는데? 넌 여기서 계속 듣고 있을 거냐? 우리도 아직 안 끝난 것 같은데. 우리 먼저 시작할래? 재밌는 거 보여줄까? 그만해라. 어디 보자. 보여? 어? 어? 야 이번엔 나 아니야. 예지. 처음에 도와달라고 온 것도 얘인데? 한마디만 더 하면 뒤질 줄 알았나? 야 너나 잘해 이 미친 새끼야. 얘기 잘해봐. 재밌겠다. 그치? 아 하늘. 내가 오해하고 있는 거 아니지? 오해? 넌 좋겠다. 어? 내 곁엔 아무도 없어. 앞으로도. 유아야. 줘도 되는데 반대 방향이잖아. 야 됐어. 우가람 걔 이럴 때도 눈치 없이 온다고. 근데 이화는 왜 그랬을까? 아, 몰라. 나도 솔직히 멘붕이다. 걔가 이유 없이 그럴 애는 아니거든. 너는 괜찮아? 솔직히 안 괜찮아.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네가 뭘 어떻게 해. 잘못은 유아가 했는데. 야 나 간다. 얘기 잘하고. 뭐야 어디가? 무슨 얘기? 유아야 지금 어디야? 나 너희 집 앞이야. 올 때까지 기다릴게. 늘 제 옆에 있었어요 유아는. 근데 제가 너무 힘들게 했었나 봐요. 저한테 계속 얘기하고 있었는데 저만 몰랐네요. 무슨 일이야? 아무 말 없이. 걱정돼서. 걱정? 나? 상처 받았냐? 상처는 무슨. 배신감이지. 너도 다쳤잖아. 아까는 진짜 너무 밉더라. 이유가 뭐가 됐든 간에 너도 다쳤고 나는 요 근래 맨날 집까지 빙빙 돌아가야 하고 아침에 학교 갈 때도 저녁에 집에 갈 때도 너무 힘들었어. 근데 유아가 너무 슬퍼 보이고 힘들어 보이더라. 뭐가 됐든 간에 이유가 있겠구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잘 모르겠어. 그래. 뭐야? 너무 단답 아니야? 말할 수 있을 때 말하겠지. 가자. 너는 괜찮아? 너도 말할 수 있을 때 말해줘. 걱정하게 되더라. 하루 종일. 가자. 아무도 없네. 유아에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야, 아침부터 왜 이래? 아니야. 우리 내일이 마지막인 건 알지? 벌써? 그럼 우리 오늘 뭐해? 내가 그럴 줄 알고 준비해왔지. 이게 뭐야? 와, 대박. 아니 뭐, 그냥 한 장 한 장 찍다 보니까. 오, 이 투샷은 놓칠 수 없지. 근데 유아는? 나 먼저 갈게. 아랑아, 나랑 잠깐 어디 좀 다녀올까? 어디 가게? 나 아랑이 잠깐만 빌릴게. 왜 아랑이를 나한테 빌려? 가라! 잘 가! 갈까? 야! 아니, 같이 가! 유아야, 너 할 말이 뭔데? 걱정했잖아, 연락도 안 됐고. 학교는 왜 안 나왔어? 애들이 네 걱정을 얼마나 많이... 걱정을 왜 해? 어디 갔다 왔어? 그냥 학교도 가기 싫고. 너 잘못 없어. 미안해. 너 혼자 외롭게 둬서. 진작에 알았어야 했는데. 미안해. 늦었다. 맨날 이해해달라고만 하고. 맞아. 윤세민이 문제야. 너네 왜 여기 있어? 여긴 왜야? 얘 친구니까 왔지. 나도 사과받을 게 있고 사과할 것도 있어서. 며칠 전에
교회를 찾아온 특별한 여학생이 너에게 꼭 전달해달라고 하더구나. 생일 축하한다, 우연아. 야, 김우연, 우리가 진짜 너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걸 준비하고 있다. 야, 백호야, 한마디 해. 하이, 생일 축하해. 근데 너 뭐라고 말해야 돼? 시끄러, 왜 나한테 물어봐. 아, 그래, 나랑 다음에 같이 PC방 가자. 내가 너 생일이니까 하드캐리 시켜줄게. 써, 너 말고. 야, 나도 한마디 할까? 하이, 생일 축하해, 우연아. 뭐라도 안해. 야, 유아야, 너 한마디. 생일 축하해, 우연아. 우리가 이렇게 많이 준비했는데 못 봐서 아쉽다. 그래도 우리 마음이 전달되었길 바래. 학교에서 보자. 야, 누구해? 생일 축하해. 야, 쟤 나보다 짧은데? 던져. 너 가끔 보면 잘생겼어. 아, 가끔. 그리고 고3 되면 가끔 공부도 같이 하자.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오케이, 우리 진짜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 따라라라라따라라라라라 봐봐, 이거 너 멋지지? 마지막 하늘, 한마디 해. 좀 어색하긴 하다. 야, 김우연, 생일 너무 축하하고 오늘은 좀 웃었으면 좋겠다. 18번째 생일 축하하고 우리 사이 좀 더 가까워지고 친해지고. 뭐야? 진짜 뭐냐? 더 친해지고. 어디가? 나만 혼자 상상해 나라 열순점 떠오른 깜짝 놀라 부끄러워져. 조금은 행복했던 너에게 모두 들켰을까봐 18번째 생일이네요. 퍼퍼퍼 하늘에 폭죽을 날리는가봐. 아니 또 내 심장 썩 우리는 많이 서툴렀다. 나만 이런지 너도 내 같은지 말해줘. 너의 맘을 모르겠어. 나 자신에 대한 모든 것도 소중한 사람에게 대하는 모든 것도 때로는 가장 중요한 걸 놓치기도. 그 과정 속에서 잘못된 길을 가기도 한다. 돌이켜보면 그 서툴렀던 모든 것들이 모든 순간 특별했다. 야, 근데 우리 발표는 누가 해? 너가 해야지. 왜 내가 해? 아니, 너 때문에 스포츠 동아리 못 들어갔잖아. 야, 그거랑 이거랑 뭔 상관이야? 으이씨, 피했지. 야! 야야, 또. 아.
어제와는 다른 풍경, 다른 사람들, 다른 감정들까지. 지금 이 순간은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소중한 순간들이겠죠?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순간들이 지나갈 거예요. 오랜만에 걸어갈까? 응? 그 순간을 좋은 사람들과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우연인 거야 어디 가든 네가 자꾸 왜 내 앞을 지나가는 거야 알게 된 거야 난 네가 신경 쓰여 모든 게 다 궁금해졌어 아 재환 말해보고 싶어 너에게 궁금해 너의 모든 게 알고 싶어 말해줘 baby You and me 달라졌어 I want your honey baby 아 왜 그래 아 진짜 평범하지만 특별하게 시작하고 싶어 너와 나 이렇게 들어볼까? 아, 반대로. 에, 짜스민. 그 미안한데 허리 더 take it out. Yes, baby. 아, 진짜 그런가 좋아요. 나가고 싶어 둘이서 우리 너무 아쉬워하는 거 아니야? 네가 나도 어색해 놀라고 그러지 마 Gotta have it like you 평범하지만 특별하게 시작하고 싶어 너와 나 특별하지만 평범하게 함께 하고 싶어 너와 나 그러고 보니 장난이야